저밤 남자고 예언서에서 이 정도령이 나오는데, 정도령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죠.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분, 바로 그분이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서 일컫는 정도령입니다. 그 정도령의 뜻은 나라 정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당주자, 큰대자, 고루, 우두머리추, 정알천, 우두머리추, 정알천, 나라정자 이렇게 되죠. 이 나라정자를 파쇄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문의 뜻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여덟팔자, 이 여덟팔자는 이렇게 정도령이 오셔서 하실 역사의 그 역사를 할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역사는 바로 이 38선, 즉 한반도가 남북으로다가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이 38선에서 하실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선에 하늘에서 감춘 그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소시 만한 부지가 되는데, 이 부지를 남북 정부로부터 치외법권직으로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설립이 되는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서 펼칠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팔자, 당주자, 큰대자, 좌우부방변, 고루자죠. 38의 역사는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의 길로 하여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경전의 성경책에 나와 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하늘의 도솔천, 하늘의 천당의 그 모습과 같이 땅에다가 베껴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낙원의 모습을 보고 이제 진정한 낙원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태읍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38선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치외법권직으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이곳에서 하늘에 도솔천의 모습을 베껴지어서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따라 배우게 할수 있게끔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증산상제님은 태전이라고 했는데, 이 태전의 뜻은 이큰 대자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은 바로 판문점을 의미하는 점입니다. 판문점의 큰 밭,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큰 밭, 이 아리랑 동산에서 펼칠 3804, 3804의 터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태전은 바로 이 판문점 큰 밭, 3804의 터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이때에 모든 종교에서 오시라 분이 오셔서 펼칠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종교의 경전들을 풀이해 놓았으니 그 풀이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큰 의미의 뜻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육신,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용생의 반열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어서 존재하는 나는 없습니다. 죽어서 존재하는 나의 의식은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윤회를 하느니, 죽어서 영혼이 있느니, 신이 있느니, 귀신이 있느니, 이렇게 죽어서 무엇이 있다, 이렇게 주창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앎입니다. 알지 못하는 앎을 그렇게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존재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밝게 깨닫고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최후의 역사의 전장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